차세대 쇄빙선 도입 사업이 선박 건조비 증가로 난항을 겪자 정부가 사업비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쇄빙선은 남북극에서 얼음을 깨뜨리고 항해하는 영구 선박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급지 연구가 과학뿐 아니라 북극 항로 개척 같은 경제적 중요성도 있는 만큼 필수 연구 인프라인 쇄빙선 건조 사업을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감축됐던 연구개발 예산이 이미 내년에 대폭 증가해 추가로 연구 인프라 예산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2일 해양수산부와 급지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차세대 쇄빙선 도입 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증액 규모는 추가적인 예타를 받지 않는 4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선박 건조비가 급상승하며 조선사들이 현재 사업비로는 입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사업비를 증액한 후 내년 5월 이후 재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세대 쇄빙선은 국내 첫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와 함께 한국의 극지 연구를 이끌 연구용 선박입니다. 아라온호는 2009년 준공해 15년 동안 한국의 극지 연구를 이끌어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북극 동시베리아의 거대 빙상의 흔적을 발견하고 극지의 기후 변화가 한국의 겨울 한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하지만 아라온만으로 남극과 북극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 차세대 쇄빙선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쇄빙선 두 척으로 남극과 북극을 나눠 연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차세대 쇄빙선 도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차세대 쇄빙선 도입 사업에 예산 2,774억 원을 배정해 대규모 투자의 적합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습니다. 목표는 2026년 취항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선박 건조 사업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5차례 선박 건조를 맡을 조선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습니다. 한 차례 사업 종료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선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재 건조비로는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업비 증액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차세대 쇄빙선 도입 사업의 총 예산 2,774억 원 중 선박 건조비는 2,200억 원 수준입니다. 증액 예산 규모인 400억 원은 현재 차세대 쇄빙선 도입 사업의 15% 수준으로 이는 예비타당성을 다시 받지 않고 예산 조정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증액을 검토 중입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차세대 쇄빙선의 도입이 국내 기후 연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라온호가 1m 두께의 빙하를 깨고 항해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차세대 쇄빙선은 1.5m 두께의 얼음을 쇄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전에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연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저유한 경유와 액화천연가스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친환경 운항이 가능합니다. 배수량은 16,560톤으로 아라온호의 7,507톤의 2배를 넘어 더 많은 첨단 연구 장비를 싣고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거 감축했던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내년에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추가로 연구 인프라 예산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비용 상승으로 도입이 지연되는 연구 장비는 차세대 쇄빙선뿐만이 아닙니다. 사업비 증액도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슈퍼컴퓨터 6호기 사업도 비용 상승으로 인해 여전히 표류 중입니다. 슈퍼컴퓨터 6호기는 25.7페타플롭스 성능인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보다 약 20배 빠른 600페타플롭스급 연산 능력을 갖춰 대형 시뮬레이션 연구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사업도 그래픽 처리 장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세 차례 유찰됐습니다. 연산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운영 최적화를 위해 도입하는 파일럿 시스템의 저장 용량과 노드 수 조건을 주 시스템의 1%에서 0.5%로 조정해 성능까지 낮췄으나 입찰에 나선 업체는 없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사업의 증액 규모에 대한 협의는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증액 절차를 진행하고 공고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가 2024 함부르크 조선해양 박람회를 앞두고 조선업계의 현 사이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동사는 현지 시간 8월 30일 SMM 2024 스트롱 오워더 플로 앤 트랜지션 드라이버즈 리포트를 통해 2024년 선박 1일 운임이 탱커, 벌커, 가스 운반선, 컨테이너선,
해양특수선 등 전 선형에 걸쳐 평균 2만 5,600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치의 43%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해운 물동량은 현재 126억 톤 규모에 달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사태 등 지정학 이슈를 배경으로 선박들의 항해 거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계 조선사들의 수주 잔량은 2억 4,800만 GT로 12년 내 최고치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337억 불 수준입니다. 탱커와 가스 운반선 부문 발주량이 강세를 띠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컨테이너선 신조 투자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는 크루즈선 신조 투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이용객은 2024년 3,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치솟는 일감으로 조선사들, 특히 아시아 소재 야드들이 재가동되며 생산 역량 증진에 나서고 있으나 공기는 역대 가장 긴 수준에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클락슨의 신조 선가지수는 2년 전과 비교해 16.5%나 올라 지난 2008년 최고점 대비 1%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탈탄소 기조 대응을 위한 선주들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계 수주 잔량 중 50% 이상 물량이 대체연료를 활용 가능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년 전에 40%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선대 내 프로펠러 덕트, 러더 벌브, 플러트너 로터, 윈드카이, 에어 루브리케이션 시스템 등 에너지 저감 기술이 적용된 선박 비중 역시 3분의 1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발생 전만 해도 클락슨의 클락시 해운종합지수는 1일 36,000불의 강세를 나타냈으며 선박 발주량 역시 같은 해 1월에서 7월 4,600만 CGT로 매우 견조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조선업계는 수요 침체, 생산량 감소, 과잉 설비 등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선박 발주량은 2016년 1,430만 CGT까지 줄어들었고 완공량은 2020년까지 하락세를 이어가 2,970만 CGT의 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2021년에서 2022년 팬데믹 특수를 타고 컨테이너선 발주량이 730만 TEU에 달하는 등 선박 수요가 크게 반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아젠다가 급부상하며 국제해사기구가 곧 넷제로 목표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항만에 대한 친환경 투자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입니다. 현재 LNG 벙커링 시설을 갖춘 항만은 192곳이며 추가로 82곳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육상 전력 연결을 갖춘 항만 수는 208곳으로 집계됩니다. 클락스는 또한 선대 쇄신 움직임이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인 데 더해 더 큰 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탄소 기조에 따른 노후 선대 교체를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새로운 선박 발주에 약 5조 3천억 불 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해운 사업은 전 세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2%를 차지하며 연간 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